유로핀. 앤디는 맥도날드가 아니라고 뭐라 그랬죠? 저... 아, 저는 이제 알죠?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을 여행하거나 독일, 뭐 물론 독일도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 건물에 보면은 항상,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상한 그 M, D, C, C 막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기호가 아니라 바로 그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가 하는 연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역사관처럼 늘 말씀을 드립니다. MD는요, 맥도날드가 아닙니다. MD는 1500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M은 우리가 밀레니엄이라는 거를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선을 의미합니다. 근데 D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D는 많이 못 접했는데, 그 외우세요. D는 500입니다. 그래서 MD 하면 1500입니다. 그럼 왜 제가, 야, 그럼 1300은 뭐야? 이런, 유럽을 다니다 보면은요, 대부분이 진대다 또 짓고 막 이러는 바람에 1500년대 이전 건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MD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센츄리, 뭐 센츄리 픽처스에서 옛날에 유명한 영화사도 있었지만 C는 센츄리에서 100입니다. 그리고 10은 여러분들 10십작 대충 비틀어 놓은 그게 10이고요. 우리 시계 옛날에 좀 멋있다 하는 거는 로마 숫자 썼잖아요. 1, 2, 3, 4, 5, 5는 V이고. 그래서 10은 X자 좀 비틀어 놓은 거고. 1, 2, 3은 참 쉽습니다. 1, 2, 4. 짝대기 하나, 1, 두 개, 2. 짝대기 세 개, 3. 그런데 로마 숫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절대 같은 거를 네 개를 안 씁니다. 다시 말해서, 어이, 1, 하나. 이 짝대기 둘, 3 짝대기 셋, 4 짝대기 넷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5를 우리가 잘 아는 V가 5인데 그럼 편한데 절대 네 개를 같은 걸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1, 2, 3 잘 압니다.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짝대기 세 개. 4는 어떻게 쓰냐. 5에 하나를, 1을 하나 뺀다라는 개념으로 라틴어, 그 로마서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는 뺀다라고 보세요. 5를 쓰고 왼쪽에 짝대기 하나를 긁으면 아, 5에서 하나 뺐구나. 그게 4예요. 그럼 4는 V의 왼쪽.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신 분은 앞에 1을 썼으면 아, 이건 5에서 1을 뺐구나. 4예요. 그럼 5는 당연히 그냥 V죠. 그럼 6은 어떻게 될까요? V 뒤에 1이지. 또 짝대기 두 개 붙이면 7이 되고 세 개 붙이면 8이 되고 9 짝대기 네 개 붙이면 딱 9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네 개 같은 거 안 씁니다. 그러니까 10을 쓰고 X 그리고 거기서 1을 빼 짝대기 하나 읽어요 왼쪽에 그게 9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1900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MCM입니다. 자, M 천년이라 그랬죠? 근데 900은 어떻게 그랬죠? 절대 똑같은 거 안 쓰니까 M에 앞에 C를, 왼쪽에 C를 쓰면 그게 900이에요. 천에서 100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MCM은 여러분들 19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MD, CCC 하면 이거 1800이네? 근데 X 짝대기 3개 1813년이네 여기까지 아시는 분은 참 잘 아시는 건데요. MD, CCC, X 이렇게 했을 때 1800까지 알게 되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지식 내진 들었던 얘기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아무것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어떤 그 본인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장이 과거에 어땠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숫자로 표현된 연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D 1500입니다. 무조건 C는 100이고 X, V는 다 아시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참 평소에도 잘 몰랐고 어느 뭐 시계에도 안 나왔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 보십시오. 1, 5, 10으로 변했어요. 500, D, 1000, M. 아, 5와 10단위 변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안 한 게 뭐죠? 50이에요. 50은 뭐냐? L입니다. L은 50입니다. 그래서 40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XXX 4개에서 40 안 만듭니다. 50L을 쓰고 그 앞에 X를 치면은, 아, 50에서 10을 뺐구나. 그래서 40이 됩니다. 이건 60은 어떻게 될까요? L 했다가 X를 오른쪽에 치면, 아, 60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짝대기 V 10십자 L 50, C 100, D 500, M 1000. 그리고 절대 똑같은 건 4개로 안 한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앞에 하면은 빼주면 된다. 요것만 아시면요, 어딜 가셔도, 아, 이 건물이 언제 때 됐대,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그 해석으로 자신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끝.